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계리직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금융상식 문제 푸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금융상식 문제가 일단은 공부할 때부터 우리를 많이 애먹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한 생각을 하면 정말 이제 망감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편상식하고 금융상식 중에서도 우편상식은 그래도 막 외우면 되겠지 하는 느낌을 주는데 금융상식은 아 이걸 뭘 막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 처음 보는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고 이렇게 되었었을 텐데 그래도 그거 다 헤쳐내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시험 다 치르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이제 뿌듯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뭐 다소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잘 헤쳐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난 만큼 요거를 이제 잘 복기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또 이제 좀 헷갈렸던지 어떤 부분이 또 이해가 좀 덜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무에서도 합격하신 다음에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뭐 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더 이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또 이제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이제 쭉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시험 문제 풀이도 제가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금융상식 문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제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고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공부하고 준비한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여러 해 이 시험을 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뭐 전반적으로 되게 어려웠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웠던 기출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전에 있었던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들에 비하면은 대체로 수월한 편이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2022년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문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이를테면 뭐 상속에 대해서 계산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조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막 계산하는 문제들 보면은 우리가 막 이 조세제도 관련해서 세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것도 계산하도록 하고 그런 경우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시험 회차랑 비교하면은 이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금융상식의 경우도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기출 문제들 이 줄을 잃었다. 아,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되게 어렵거나 그랬던 시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감정과 심정으로 제가 이입해서 금융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고 몇몇 문항들은 문제의 스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조금 어렵게 만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풀만한 이런 정도면 풀만한 문제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이제 난이도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앞에 총평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평야 문항이 다수입니다. 네,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답을 찾기 어렵게 만든 난이도 조정용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럴 때면 관계법령에서 이제 뽑아낸 문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상속 분석 문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상속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낮은 수위에 불과하긴 해요. 그렇긴 해도 이런 문항이 나왔고 오른 것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게 또 한 두 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이 그러면 이건 좀 짜증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체국 보험 상품은 원래 그냥 그렇게 짜증나는 거고요. 예, 원래가 짜증나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작년엔 세 문제인데 올해는 네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과 카드 상품이 각각 한 문제 나오고 우체국 보험 상품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이 관련 문항 우체국의 이 금융 상품 문제가 여섯 문항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자, 예금편 10문항, 보험편 10문항 총 20문항이었고요. 예, 그리고 예금편 10개 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고르게 출제되었던 2020년도랑은 완전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예, 그때는 한 문제씩 출제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나 싶었는데 뭐 2년 차에서 이제 저 금융상식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예, 우편상식하고 빠이빠이하고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한 단원에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균형을 잡았나? 그랬는데, 아, 이번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그럴 리는 없구나. 그냥 어떤 단원 출제되고 어떤 단원 출제 안 되는 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전체를 공부 안할 수는 없겠구나. 뭐 그런 정도의 결론이고요. 보험편은 뭐 우체국 보험 상품이 네 문항이 출제가 돼서 2022년보다 한 문항이 증가했고, 뭐 그런 만큼 여기는 10문제 중에 네 문제가 보험 상품에 몰려버리니까 안 나오는 단원들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기출 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인데요. 금융상식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교환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금융상식이 또 어려워지려면 또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가 되겠지만은 아,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딴 사람도 어려운 거니까 항상 이제 내가 할 만큼 그냥 내가 내 선에서 이해되고 당장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점을 잊지 않고 계속 좀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고난도 문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보험 상품이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보험 상품도 우체국 상품의 주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험 상품 말고도 예금편에서도 우리 카드 같은 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지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유의해야 되고요. 복잡한 고민에 빠지기보다 발표 교환에 충실한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문항들의 특징들,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들 분석해 봤는데, 이 정도면 금융상식이기 때문에 아주 이지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무난하다. 이런 정도의 전체적인 평가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3년도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식 편의 해설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평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거대로 한번 또 이렇게 그 관련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저의 이제 큰 평가는 할 만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말 할 만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거꾸로일 수 있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버거운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를 거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한번 잘 복기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작업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가에서 다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막바지에 가가지고 이 법령 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파이널 특강 형식으로 해서. 그래갖고 우리 뒤에 부록 살펴봤었어요. 그 부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우리 본문에서도 잘 찾아보면 또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단순한 어떤 그 수치들 찾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답 4번이라는 거, 이런 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은 대목이고,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질 때는 이게 금융상식이나 우편상식 같은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구석탱이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양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네?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지, 이런 정도는 공부했어. 할 만한 내용들을 보여준 거고요. 어떤 시험에 차, 옛날에 진짜 어려웠던 시험에 차들에서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갖다가 저 시행 규칙에 있는 막 구석탱이 있는 거 끄집어다가 막 시험 문제 내고 그랬다니까요. 그 출제한 사람은 진짜 너무한 사람이야, 정말. 누군진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법령을 통해서도 확인해 본다. 는 취지로 접근해 보는 게 그게 낫지 않나?
예, 그게 옳지 않나? 시험 문제 출제하는 기본적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예 아무튼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슈퍼을, 슈퍼병 이거밖에 안 되고, 진짜 을병인데 그것도 슈퍼적인 을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 맘이라서 어떻게 참 하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선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선에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공부가 이제 아주 많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법령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은 뭐 그런 정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예금의 입금 지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뭐 1번 같은 거 예금 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정정됐으면 정정인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는 게 아예 깔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해서 차고 계좌에 입금했으면은요. 그러면 이때는 직원의 실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실수니까 이걸 예금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취소 처리하고 정당 계좌에 그냥 꽂아주면 돼요. 이게 뭐랑 다르냐면 차고 송금. 내가 직접 다른 사람 계좌에다가 쏴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한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예, 그래서 2번 옳은 것이고요. 금융회사는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했다. 그런데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해서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주의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이제 1, 2, 3번 다 맞는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 4번을 보니까요. 송금인이 차고 송금을 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2023년 교재에 새롭게 탁 들어왔는데 관련된 내용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죠. 수취한 사람.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 쥐가 잡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심보가 있죠. 당신이 나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돌려줘야 돼요? 못 돌려줘.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린 거죠, 이게. 왜 그런 심보를 가졌을까, 진짜. 응? 그 잡았으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그 자기가 잡았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때 이제 반환 거절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수 있다. 틀린 게 있어요. 반환 거절일로부터가 아닙니다. 차고 송금일로부터요. 차고 송금을 한 날짜. 그때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차고 송금을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거좀 해보고 안 되면은 빨리 서둘러 예금보험공사로 가야지. 이거 너 넋놓고 있으면 안 돼, 항상. 이 우리가 법적 관계에서는 다 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막 넋놓고 내버려 두고 그래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상속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의 사망 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씨가 이제 홍길동 씨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요, 여기가 이제 위에 부와 모는 여기는 이제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우자네요. 말 그대로 배우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자녀예요. 자녀인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직계 비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계 비속.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 상속 순위가 있죠. 그죠? 법적 상속 순위가 있는데, 이제 1순위가 누구냐. 제 1순위가, 1순위 뭐다 기억하시겠지만, 1순위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 자, 이 상속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제 금융상식 강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상속 강의 잘할 거라고 저는 자부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제가 이저 금융상식 강의하기 이전부터 진짜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강의했고요. 되게 깊은 내용까지 다 강의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거를 덜어내고 강의하느라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핵심만 콕 집어서 원래 또 많이 알게 되면 핵심을 콕 집어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만 콕 집어서 설명 잘 드렸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에서 조금 핀트 잘못 써놓은 것도 제가 지적해드리고 그랬는데, 그죠? 그거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쓴 글처럼 보이는 문장도 있어요. 그런 문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잡아드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가 여기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상속순이 안 들어가는데요. 다른 조항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것 뿐이에요. 1순위가 받을 때도 공동상속, 2순위가 받을 때도 공동상속. 그러면서 배우자는 뭐였죠? 배우자는 그러면서 이제 5할을 가산한다. 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위자들끼리 받을 때 균등 분할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균등 분할 상속 받는데 배우자만 5할을 가산해줘. 50%를 덧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순위, 2순위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순위 이게 나름 또 이렇게 응용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아예 안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또 설명을 복습을 하고 있는데 제3순위다 그랬을 땐 여기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요. 형제 자매가 되고 제4순위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는 겁니다. 사촌 이내 방계 혈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순위를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은요 1순위가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상속받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똑같이 균등 분할 상속받아야 되고 그런데 배우자만 1.5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좋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두 개 받고 두 개 받고 두 개 받으면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받고 여기는 세 개 받는다 치면 된다. 그래서 홍길동 씨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몇 등분 해야 돼요? 여기 두 댕이, 여기 두 댕이, 여기 두 댕이, 여기 세 댕이 줘야 되니까 아홉 댕이로 나누면 돼요. 아홉 댕이로 나눠서 그중 두 댕이다. 여기는 그중 세 댕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깔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씨의 사망 당시 쥐가 상속 결격 자였다면 상속인은 총 3명이 될 거냐? 그거는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은 자녀 3, 지가 자녀 3인데 자녀 3이 결격자였다는 얘기는 동시 사망이거나 그런 얘기도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먼저 사망한 거예요. 홍길동 씨보다 자녀 3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의 결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부정행위로 결격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까지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은 자녀 3이 먼저 사망했다. 홍길동 씨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외는 생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경우도 아니겠네. 자녀 3이 설명하다 보니까 요 문제 요 부분이 또 딱 떠오르네요. 그러면 이제 자녀 3이 결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녀 3은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자녀 3은 그러니까 다른 부정 행위가 있었거나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살아 있으니까 먼저 죽어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격이 있다는 얘기 자체 표현도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은 자녀 3은 뭐 홍길동의 사망에 개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상속에 대해서 부정한 짓을 해서 자기가 더 받으려고 했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게 결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습상속 제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상속 결격자가 이제 지가 상속 결격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총 3명으로 그러면 이제 자녀 1, 2와 배우자만 받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대습상속이라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상속결격자가 아니라 지가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당연히 대습상속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대습상속이 있지 정도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 씨가 정기적금 적립기간 중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남겨놨네요. 그러면 E는 F와 G의 동의만으로 C의 적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E, F, G가 나왔는데 E, F, G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나머지 자녀들의 동의를 구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상속에서 공유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설에 의할 때에도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 거긴 한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각자 거니까 각자가 가져갈 수는 있어요. 자기의 몫이다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법률관계로 끝에 가면은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배우자도 상속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가 요 자녀들끼리만 서로 합의된다고 해서 다 끝날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 적금 계약을 이 사람이 이제 씨가 자기가 그냥 자기 몫만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적금 계약을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들하고 이렇게
뭐뭐다 놓고 보고 그 중에서 적금 계약 내가 가져갈게 뭐 이렇게 된다면 서로 간에 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상속자로 배우자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상속인으로. 자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C가 사망 당시 유언으로 전 재산 9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공동 상속인 모두가 유류분반한 청구를 한다면 이에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유류분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절반이죠. 절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원래는 상속 순위자인데 홍길동 씨가 아버지가 이거를 사회단체에 기부해 버려요. 각자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전 재산 9억 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9억 원이 있을 때 9억 원인데 자녀들은 9분의 2씩 받는 거니까 여기 2억, 여기 2억, 여기 2억 이렇게 되겠네요. 9억 곱하기 9분의 2 하면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두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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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댕이. 그래서 다 해서 9댕이로 전 재산을 나누자. 그러면 전 재산이 9억인데 곱하기 9분의 2를 가져가. 여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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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3억.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서 유류분이라 그랬으니까 절반밖에 못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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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1.5억 가져가는 거네. 그죠? 1억 5천. 이렇게 이제 유류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직계 이제 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3분의 1만 유류분으로 차지할 수가 있어요. 더 줄어들죠? 3분의 1로. 근데 형제자매 유류분은 없애겠다라는 안도 막 올라와 있고 그래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건 3번은 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죠? 2의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되었습니다. 2가 자녀 1이죠? 그래서 답이 됐고요. 합유서에 의하면 C의 사망 당시 F가 행방불명인 경우 F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 요청에 따라 분할해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공유서리예요. 합유서리다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다 같이 모여서 합의 보는 거 이외에는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합유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공유서리에 의했을 때이 설명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는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뭐 이번 시험에서 금융상식 우편상식에서 통틀어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 계산법 있잖아요. 요거를 잘 팔로우 하신 분들이라면은 답을 잘 구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나머지들도 이렇게 막 애매하고 어렵고 막 이랬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이제 임명합니다. 이 3번이 제일 어려웠다. 요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4번. 채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채권, 뭐 이렇게, 이 발행할 수 있는 이 주체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고. 그리고 여기 다 보니까 좀 신뢰가 좀 가는 데들이에요, 다. 뭐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같은 경우도 아무 주식회사나 다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거 설명 거꾸로 해놨네, 그죠? 원래 전환사채가 회사채 발행한 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것을 그 회사, 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맨날 비교하면서 잘 봤던 내용이라 잘 찾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2번이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3번, 4번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 가능하시고요. 보기에서 CD, ATM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우체국 스마트 ATM이 있죠. 기존에 뭐 CD기에서 ATM으로 진화했는데 또 이제 스마트 ATM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 ATM 서비스 다 받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및 보안 매체 발급, 비밀번호 변경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CD ATM 계좌 이체는 최근 1년간 영업점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 일일 및 1회 이체한도를 각각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랬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여러분 요거는요, 원래 CD ATM 계좌이체는 최근 1년간 영업점 창구가 아니고요, CD기 ATM으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이걸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CD ATM을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이 안에 그랬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CD ATM을 통해서 이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도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지울까요? 여기는 계좌이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각각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무튼 틀린 부분이고요. CD AT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휴대폰이나 바코드, 생체 인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매체가 없어도 CD ATM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틀린 얘기가 없죠. 요즘에 무매체 거래 같은 것들이 또 많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죠? 이제 수취계좌 기준 1회 10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에 대해 CD ATM에서 인출 시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후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니은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보이스피싱에 낚여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요거 계좌 이체를 통해 갖고 딴 사람한테 갑자기 돈 보내주려고 하면은요, 액수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상한데 갑자기 이 사람이 쓰지도 않던 CD ATM에 와서 왜 이걸 보내지? 보통 보이스피싱 이 일당들이 이제 사람하고 마주치지 못하게 하려고 CD ATM 가서 돈 보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지 장치가 있는데, 리얼도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된 게 있는 게요, 요거 30분입니다. 예, 요게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수취계좌 기준 1회 10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에 대해서 CD ATM에서 인출 시 입금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CD ATM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걸 수취한 계좌가 있잖아요. 수취한 계좌에서 돈을 못 찾는 거예요. 30분간 지연 인출입니다. 그래갖고 30분간 지연 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라도 어떻게 또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이 금융기관에 알려갖고 이거 아예 인출을 못하게끔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0분 정도 시간은 줘야지 10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찾기가 좀 까다롭긴 했겠지만은, 요거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거는 계좌이체 보내고 그 받은 돈을 바로 못 잡고 한 30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경험칙으로도 좀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거 우리 교재에서 아무튼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이제 찾지도 못하고 또 이게 수취한 자가 또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30분 기준까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디귿,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지네요. 6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체국 생활듣는 통장이라는 데 시니어 통장이잖아요. 저거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자 보험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희망지킴이였습니다.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희망지킴이 통장이었기 때문에 요거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거고요. 예금주에게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목돈 모으기에 가능한 적립식 예금이다라고 했는데, 매일모아 적금 아니에요? 이거 매일모아? 매일모아, 매일모아 이적금 뭐 이런 거 상품명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같이 모아는요, 여럿이 같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금주에게 매일 또는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서 목돈을 모으게 하는 건 매일모아 이 적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은 여럿이서 한 통장에다 돈을 같이 모으는 건데, 뭐 이제 월 이체 개념으로 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월 이체가 된 내역을 뭐 통보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적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ESG 연계 정기예금이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진입한 상품이었습니다. 이거 초록별이었죠?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초록별 사랑. 초록별 사랑. 우리 지구를 초록초록하게 지켜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3번도. 자, 그러면 뭐 남은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우체국 편리한 이의정기예금은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해치,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체크카드에 대한 것도 질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법인용 체크카드 현금 입출금 기능은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 요거는요 법인 임의단체는 안 돼요. 여기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 아니었습니까? 여기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틀린 부분으로 그렇게 봐두셔야 되겠고, 개인 체크카드 발급 대상 우체국에 거치증 예금 통장을 보유한 게 아니고, 이게 수시 입출식 예금이죠. 수시 입출식 예금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구불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뭐 체크카드 발급 대상은 12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에 고객의 카드 수령 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서 사용 등록하는 거는 뭐 맞는 방법인데 만자가 틀려요. 만자가. 만자가 ARS 같은 거 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스마트 뱅킹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예, 만자. 이거 만자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 풀을 때. 자, 그리고 또 이제 우체국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직불 전자지급 수단에 의한 지불 결제 현금카드 기능 외에도 상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추가 및 발급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다. 뭐 보편적인 얘기가 나왔네요. 4번을 답으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외국환 업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외국환 업무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진짜. 그죠?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외화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기억은 여러분들이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옳은 것으로 이렇게 또 잘 찾아내시면 되고, 그죠? 뭐 틀린 부분은 없어요.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지정한다. 머니그램은 송금 후 10분 뒤에 송금번호만으로도 수취가 가능한 특급 해외 송금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봤던 내용이고요. 기억리은은 맞는 얘기가 딱 돼서 답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으로 딱 찾으시면 되는데, 외화 환전 예약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신청 후 모든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 일부 지점에서 현물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모든 우체국이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일부 환전 업무 취급이 가능한 우체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하나은행하고 이거 제휴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의 지점들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물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라 요건 이제 틀린 것으로 보시고, 우체국은 하나은행과 업무 제휴에서 하나은행 스위프트망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운영한다. 저거는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틀린 부분으로 디귿 이유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9번으로 갑니다.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금융거래 정보 제공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은 정보 제공일로부터 향 5년간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고,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명의인에게, 그러니까 이게요 통보 유예 기간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보 유예 기간, 그러니까 바로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이제 딴 기관에서 뽑아본 거죠. 예,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 당사자가 모르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싶을 때는 또 이제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통보 유예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즉시가 아닙니다. 이게 즉시가 아니었고,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그 저 종료일로부터 10일 정도의 여유는 줍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뭐 통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10일 정도의 기간은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과세 자료의 제공,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냐? 기록 관리의 면제입니다. 면제. 기록 관리 면제 대상으로 콕 집어낸 게 요 내용들이었어요. 네,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디귿, 요것도 이제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10일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10일 기준이 또 저기도 부과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통보 유예하고 난 다음에도 10일 기간을 주는데, 즉시라 그래서 그게 아까 틀렸던 겁니다. 리을이 또 맞는 얘기가 됐네요. 자, 이렇게 찾아내면 기업과 리을이 답이 돼서 2번이 답이로구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자, 우리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뭐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이런 게 좀 어렵죠. 어떤 게 보호상품이고 어떤 게 비보호상품이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 주택청약저축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보호금융상품이고, 주택청약예금하고 주택청약부금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문제를 낼까? 이런 거를. 근데 이거 거꾸로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비보호로 분류되어 있고요, 주택청약예금하고 주택청약부금은 보호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렵게 된 건 아닌데, 금융상품, 금융 그 상식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막 외우게 하니까 그게 막 짜증나고 까다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상품들을 우리가 뭐 그때그때 찾아서 취급해도 될 건데, 아무튼 최대한 외워봐라. 이런 것이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고 계셨더라면, 잘 구분해 놓으셨더라면, 답을 쉽게 찾았을 것이고, 요 암기가 조금 소홀히 됐다 그러면은 또 이제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죠.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런 건 아주 우리가 또 주요하게 많이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이 있으면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배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넘게 이거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게 분산하는 건 항상 금융 투자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자, 이제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네요. 자, 그리고 11번 이제 보험편으로 접어들어 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보험 계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에 총계수. 이거 보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 것이 몇 개냐 이런 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들이대면서 물어봅니다. 이러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선제 갖고 소급법으로 이제 지원하고 하는 게 아예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일단은 기억. 보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에, 근데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험 계약의 요소다 그랬을 때 이거 뭐 용어에 해당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이 문제 유형은 되게 어렵게 꾼 겁니다, 밑에서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보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보험 목적물이요, 우리 생명보험이다 그러면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라고 보면 되고, 보험 목적물이. 그리고 보험자가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뭐 해가 있다 그럴 때는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네요. 자,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을 승낙하면서 개시된다라고 했는데, 이게요, 보험을 승낙함으로써가 아니잖아요. 네? 1회 보험료를 이제 납부받았을 때. 이때 아닙니까? 1회 보험료, 1회 보험료. 첫 번째 최초의 보험료 있죠?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보험자가. 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개시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니은이 틀려버렸어요. 보험사고는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발생하는 거. 그렇죠?
보험 사고가 있다. 아까 이제 생명보험 얘기로 하면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때가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급해야 될 금액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 개가 맞아요. 아, 이거 찾기가 소급법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니은이 틀린 건 알겠는데 나머지 헷갈려 버리면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다행히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문제의 답을 체크할 때는 되게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걸 어디에 뭔가 단어 하나를 숨겨놓지 않았을까, 바꿔놓지 않았을까,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게 되는 거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특성도 있죠.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요. 언더라이팅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위험의 선택 업무다. 위험 평가에 체계된 기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언더라이팅이 두 번 나와요. 앞에 이제 일반적인 그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도 있고 생명보험회사의. 그렇죠? 뒤로 가면 우체국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그게 좀 구분되는데 거기서 이제 언더라이팅 할 때 그 위험을 접근할 때 앞부분에서는 환경적 위험, 그다음에 또 이제 신체적 위험,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위험도 있고 도덕적 위험도 있고 네 가지로 나눴는데 우체국 보험 언더라이팅 쪽으로 가면 세 개로 축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과 그 다음에 도덕적, 재정적 위험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환경적 위험에 피보험자의 직업, 요거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 환경적 위험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피보험자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업무 내용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전 여부도 주변적인 거죠. 예, 환경적 위험에 해당이 되고요. 취미활동도 환경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우체국 보험 언더라이팅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요. 음주 및 흡연 여부를요. 환경적 위험으로 안 봐요. 환경적 위험으로 안 보고 이거를 신체적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충돌돼요. 근데 우체국 보험이라고 찝어줬으니까 우체국 보험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신체적 위험이 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와 그 다음에 수익자의 관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도덕적 그 다음에 재정적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 위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여서 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인수를 할 것인지, 조건부 인수를 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합리적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 맞았고 디귿이 맞았잖아요. 이렇게 되고 계약적부조사는 적부조사자가 계약자를 직접 면담한다. 왜 계약자를 면담하죠? 돈 잘 낼까 못 낼까? 면담해야 될 대상은요. 언더라이팅 할 때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서 계약적부 조사서상의 주요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답은 확실히 기억디귿이 맞네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제도. 아, 이거 세금 나오면 좀 이제 두근두근합니다. 뭐가 나올까?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 거주자는 세액공제 대상이냐? 아닙니다. 아니죠. 연금소득만 있다. 연금소득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사업소득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보장성 보험을 예제할 경우에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냐? 그렇지 않았죠. 이미 세액공제 받은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 인정해 줄게 그냥 이래 버려요.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고 다시 뱉어내 이렇게 하는 건요 연금저축 상품 떠올리셔야 돼요. 연금저축 상품 뱉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놓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혜택 줬더니만 연금으로 안 받고 이 홀딱 이걸 찾아 쓰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우랑 막 섞어놓은 거예요 지금. 자,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을 경우에 그 보험료는 실제 납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을 때에도 그 보험료는 실제 납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납부했다 손치더라도. 3번이 맞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5%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10이야. 나머지가 12%고 여기는 15%.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이게 뭐 세액 공제 나오면 막 떨리는데 요 정도면은 또 좀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소거법으로 좀 찾아볼 만은 한데 어려워요. 어렵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기가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도 예, 이 세제에서는 이 정도면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풀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제 우체국 보험 상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무배당 청소년 꿈보험 2109는 최신관상 공익전후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전액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료.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무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 2109는 최신관상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80%? 되게 다 그럴싸한데 이것도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했다고 1종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러브 적금 들었다고 2종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3종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상으로 해주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80%만 지원해주고 당신도 좀 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무배당 우체국 나름의 안전보험 2109는 최신관상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50% 지원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우체국 나름의 안전보험 요거 이제 3번 요거 이제 봐두시고요. 다 아무튼 공익형들이네요. 자 그리고 무배당 만원행복보험 2109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최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1만원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어요? 1만 원만 내면 나머지를 다 보태서 내줄게 하는 거지 1만 원을 본인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저 이 최신관서가 만 원을 보태준다. 이 만 원 보태주면서 생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제도성 특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하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부담보 특약. 이거는요, 각가지 보험 상품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요, 제도성 특약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저 말이 조금 낯설더라도. 자, 요게 이제, 제도적으로 여기저기 다 붙어서, 이게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특약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건가 보다 요 세 가지는 예, 그래서 따로 묶여서 이렇게 따로 보험 상품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을 건데 여기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2007의 대상 계약은 전환 대상 상품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인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그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2109에서 지정 대리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다? 야, 요거 틀렸다. 요거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봤었어요. 이거 삼촌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2109의 대상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일 때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대상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아, 왜냐면은요. 이게 막 다르면 피보험자가 쓰러졌을 때 딴 사람들이 뭐 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혹은 치매에 걸리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제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부담보 특약 2109의 가입 대상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이며 관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다.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 그러면은 두 개. 아, 이것도 기업 디귿으로 좀 해주지. 아, 진짜.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지나갑니다. 자, 그랬고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또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2109의 일시납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만기 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액이다 그랬는데 알찬 전환 특약으로 갈 때
그럴 때요, 예, 요거, 이제 만기보험 된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배당금까지 합쳐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1번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알찬 전환 특약이 가능한 보험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보험 2109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열거되어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름이 에버리치라는 말이 들어간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에버리치 복지보험, 또 무배당 에버리치 복지보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서 요거는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로 보여지죠. 그리고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는 기본 보험료 2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기억나세요? 이 주요 특징에 거기 나오는데 이거 3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요게 또 틀렸다라고 봐두셔야 되겠고요.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2109는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 안에서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유리한 건데 1년이 아니에요. 1개월입니다. 이거. 1개월만 지나도 돼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 안에서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그렇다고 액수를 막다 뽑아갈 수는 없고 해약환급금의 80%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약환급금 80%까지는 이렇게 이제 인출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답은 1번만 맞는다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17번 문제도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자, 보니까 무배당 우체국 더 간편 건강보험 2109는 한 가지 건강 관련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간편보험이다라고 하면, 이제 고지해야 될 내용을 굉장히 축약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는데, 더 간편이라서 한 가지 건강 관련 간편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 2112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2,500만 원을 가입하는 경우에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 고액 계약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이거는 2,000만 원 이상부터 고액 계약 보험료 할인이 들어가니까 2,500만 원 가입하면 되죠. 자, 2번도 맞는 얘기고요. 무배당 우체국 치매간병보험 2109에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런 걸 숨겨놓으니까 만만치가 않긴 한데 보험기간 중이 아니죠. 이게 50% 환급금 지급형, 50% 지급형,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같은 경우에 보험기간 중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입니다, 여기가. 보험료 납입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 납입기간. 자, 그래서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라 저거 아참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참은 지나가는 거라 참 이제 저런 거를 이렇게 바꿔놨을 때뭐 내용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왜 뭐가 맞는데 막 이러고 이제 하게 돼요. 자꾸만. 예, 그래서 디테일에 함정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좀 봐야 될것 같고요.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2109 2종에 가입 후 이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종으로 가입을 희망하면 일반 계약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간편 가입에 가입했다고 그래서 일반 가입으로 그냥 훅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편 가입보다는 일반 가입이 가입만 할수 있다면 몸이 좀 따라가 주고 하면 그러면은 일반 가입으로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서 보면은 요게 이렇게 또 일종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냥 막 받아주진 않는다. 이런 거 정리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3번을 답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험 상품들을 쭉 우리가 봤는데 이 보험 상품들이 되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거보다 어렵게 내려면 훨씬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게 낸건 분명히 아니라서 이제 이만하면은 뭐 보험치고는 보험 상품치고는 할 만했다 싶긴 하지만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 정도만 하더라도 저 정도 맞추려면 공부량이 엄청나야 된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 봐서.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네 문제 정도의 이제 우체국 보험 상품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가 봅니다. 우체국 보험의
효력상실 및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은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언더라이팅이나 이런 건 좀 필요하지만 그랬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납입 최고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관서가 부활을 승낙했다 그러면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다 납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미 과거에 가입해놓은 보험이 그래도 유리하다.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가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한때 어려워서 이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이렇게 몰아서 내고 차라리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보험을 그냥 무작정 야 이거 이제 효력이 상실됐어 이렇게 막 냉정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아니고요. 다음 다음 달이에요. 이거 기억나세요?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니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다음 다음 달이라는 게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뇌리에 탁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도 잘 찾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거죠.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근데 이거 아니죠? 네, 이건 다 외우고 계시죠 또. 3년간이잖아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권. 많은 뭐 우리 청구하는 거,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걸로 같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든가 뭐 해약 환급금을 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전부 다 이거 3년 기준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도 3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최신관서는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냐? 아닙니다. 3영업일이에요. 3영업일. 10영업일로 가는 건 뭔가 조사가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예, 10영업일까지 가는 거는. 2번도 틀리고 소송 제기, 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이런 건요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 30일 초과 사유에 들어갑니다. 요거 표로 정리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쭉 열거를 했네요. 3번이 맞는 답이 되고,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액의 6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왜? 왜? 왜 굳이? 이거 사망보험금 선지급하는 건요. 피보험자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살아있을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익자가 아니라 이거 피보험자가 돼야죠. 피보험자. 왜 수익자에게 이걸?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줘도 되죠. 수익자는. 사망한 다음에 그냥 줘도 되지 수익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답으로 잘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우체국 보험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자본의 적정성 유지를 잘 해야 되고요. 지급 여력 비율을 반기별 아니었는데 이거 분기별이었는데 그죠? 분기별로 이제 산출 관리해야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보험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지급 여력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150%가 아니고 너무 과도하고 10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기별, 요거는 이제 100%.
예, 틀린 부분.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건전성 5단계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정상도 있고 요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도 있고 회수문도 있고 추정손실도 있어요. 5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 자산을 조기에 삼각해갖고 해야 되는 건요. 회수문하고 추정손실이에요. 고정은 빠집니다. 이건 빠져요. 네, 그래서 고정 빼고 나머지 두 개만 조기 삼각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20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보니까요. 어때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죠? 아,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 아, 이 정도는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 해결됐어요. 거의. 예, 뭔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의 이제 공부에 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나름의 자기의 공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요.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빠르다 느리다 뭐 남들만큼 많은 시간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런 거에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빨리 이렇게 막 습득하시는 분들은 뭔가 배경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에 시간 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준비는 이제 시작했어요. 똑같이 그럴 망정. 그 전에 뭔가 쌓여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시간을 다 다른 데 쓴 거라서 이 시험에 대한 준비가 애시당초부터 조금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공부 시간을 똑같이 투자해도 누구는 좀 이렇게 그죠? 빨리 좀 올라가고 누구는 조금 느리게 좀 쫓아가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 궁극에 이르르게 되는 경지는 그건 똑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냐 좀 덜 걸리냐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상황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시험에 합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 없이 너무 심리적으로 휘둘리는 거 이것은 시험에 별로 좋은 태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시험 보셔야 될 분들을 향해서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 시험을 다 끝내신 분들은 이제 후련하시죠. 어쨌든 이제 뭐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도 후련하게 결과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들 많이 있을 것으로 또 기대도 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이게 에듀온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거의 뭐 여기 뭐 합격자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많은 합격자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건 이제 각자의 지금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하실 부분 앞으로 또 이제 해나가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시간 활용을 또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너무 어쨌거나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100번이고 막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아무튼 제 진심이 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